부모님 자식 마음 몰라요. 자식 부모님 마음 몰라요. 어버이날 특집. 먼저 딸 자식 탐구 생활이에요. 딸 자식은 통금 시간 11시가 다 되도록 마셔 마셔 달려 달려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 왈 통금 시간은 깨라고 있는 것이고 자꾸 어겨줘야 없어지는 거래요. 딸 자식은 공부라면 사족을 못 쓰는 엄마에게 11시가 넘도록 열공을 하느라 전화를 깜빡했다 뻥까기로 하며 일단 엄마의 전화를 씻기로 해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 레크레이션 보기를 모르고 딸 자식에게 전화를 하던 엄마에게 음성 메시지가 왔어요. 지금 당장 튀어 들어오지 않으면 머리를 지단 스타일로 만들어버린다는 엄마의 최후 통첩이에요. 이제 정말 가야겠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술자리가 너무 재미있어요. 딱 한 잔만 더 하고 진짜 일어나기로 해요. 딱 한 잔만, 한 잔만 더, 한 잔만, 한 잔만 더 마시려던 딸 자식은 알딸딸 술이 꽐라가 되어버렸어요. 드디어 동창이 밝아오고 새날이 밝았어요. 이때 오 마이 갓, 또 엄마의 전화예요. 엄마도 딸 자식처럼 날밤을 까셨나 봐요. 여자는 손짓 발짓 눈짓을 하며 에브리바디에게 셔터 마우스를 외친 뒤 아까 정한 컨셉, 열공을 하느라 전화를 놓친 자랑스런 딸 자식의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엄마는 강력 분노 데시벨의 목소리로 당장 들어오지 못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완전 구속쟁이 엄마예요. 술자리에서 궁뎅이를 떼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지만 엄마가 무서우니 집에 고고싱 하기로 해요. 다음은 엄마 탐구 생활이에요. 밤 11시가 넘도록 딸 자식이 컴백홈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핸드폰을 바라보고 또 봐도 묵묵부답 깜깜무소식이에요. 순간 엄마의 머릿속엔 9시 뉴스에 수만 건의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떠올라요. 엄마의 심박수가 증가하고 입은 바짝바짝 타들어가요. 또 전화를 걸어요. 안 받아요. 또 걸어요. 안 받아요. 받지 않는 전화수가 늘어날수록 엄마의 심장은 쪼그라들고 신경은 말도 못하게 날카로워져요. 엄마는 도저히 앉아서 기다릴 순 없어요. 1분 1초라도 빨리 딸 자식의 얼굴을 확인해야지. 안 그랬다간 애 같아서 죽을 것 같아요. 밖으로 나왔는데 오 마이 갓. 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서늘해요. 딸년이 멋을 부린다고 옷을 부실하게 입고 나갔는데 감기라도 걸린 건 아닐지 엄마의 걱정은 배가 돼요. 오는 길에 택시도 걱정이고 골목길도 걱정이고 얇은 옷도 걱정이니까요. 엄마는 어차피 발 펴고 못 잘 거 쭉 밖에서 기다리기로 해요. 딸 자식이 집에 오는 걸 기다리는 시간은 100년처럼 길기만 해요. 이때 저 멀리 터덜터덜 걸어오는 딸 자식이 보여요. 반가움에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엄마는 딸 자식의 등짝에 강 스파이크를 먹여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있나. 딸 자식이 엄마가 너무너무 구속해 속상하대요. 자식 사랑은 본래 짝사랑이라더니 애미 마음 몰라주는 딸 자식 참 야속해요. 다음은 아들 자식 탐구 생활이에요. 아들 자식이 이른 아침 꽐라가 되어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술집 주인 왈 아들 자식이 주먹을 휘두르고 술집 직기를 부쉈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에요. 아들이 술에 취했다고 누명을 씌우려는 게 분명해요. 이때 아들 자식의 뇌리 속에 아버지의 명언이 스쳐 지나가요. 싸나이는 불의를 보고 참으면 안 된다는 깨알 명언이에요. 아들 자식은 온몸을 불살라 불의에 항의하기로 해요. 이때 오 마이 갓. 경찰 아저씨가 난동 그만 부리고 부모님께 연락하래요. 술이 바짝 깨고 정신이 말짱해져요. 아버지께 걸린다면 뼈도 못 추리게 혼날 게 뻔해요. 아들 자식은 제발 부모님께 연락만 하지 말아달라며 싹싹 빌어보지만 이런 우라질레이션 안 통해요. 아들은 결국 용기를 내 집에 전화를 걸어요. 하느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플리즈 엄마가 전화 받게 해주세요. 빌어보지만 아빠가 받았어요. 하늘이 나를 버린 게 분명해요. 아들은 분명 아빠에게 맞아 죽을 게 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아빠 탐구 생활이에요. 철없는 아들 자식이 새벽이 지나 아침이 되도록 아직도 컴백홈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딸 자식이나 아들 자식이나 험한 세상에 걱정되긴 마찬가지예요. 이때 전화가 울려요. 그런데 오 마이 갓.
경찰서래요. 경찰서? 심장은 벌렁벌렁거리고 눈앞은 깜깜해요. 아빠가 정광석화처럼 방으로 달려가 옷을 챙겨 입어요. 입에선 이 철없는 놈의 삐리리 삐리리 삐삐 삐리리 자식이라는 분노의 방언이 터져 나오지만 걱정돼 돌아버릴 것 같아요. 아빠는 음료수 한 박스를 들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요. 이때 애비는 아들의 죄값보다 백만 배 죄인이 된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꼿꼿이 세웠던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아들뻘 경찰들에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오 마이 갓. 아들의 얼굴이 만신창이에요. 아빠의 마음은 속이 터져 미칠 지경이에요. 이때 아들과 싸웠다는 술집 주인이 물건도 부개고 주인도 때린 나쁜 놈 죽일 놈이래요. 이때 아빠가 아들 자식을 바라봐요. 아들 자식은 겁먹은 두 눈망울로 절대로 아니래요. 거짓말한다니까 저 아저씨가. 이때 애비는 헐크로 빙의하여 술집 주인에게 달려가 내 새끼가 아니라면 아닌 거라며 술집 주인을 눈물 콧물 쏙쏙 빠지게 혼내줘요. 내 아들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빠는 아들을 믿으니까요. 어렵게 합의를 본 아빠가 아들 자식과 함께 국밥집으로 향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잘못한 것도 없는 놈이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아빠는 사고친 아들을 보는 것보다 기운 없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아들을 보는 것이 더더욱 마음이 쓰려요.